레디 액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재 아짐의 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아짐의. 네 아저씨. 경상도. 아재라 그래야지. 아재라 그래야지. 아재. 경상도 말로 아재 아니에요? 아재. 아저씨도 되고 아재도. 아재라 그러잖아. 아재. 아짐의. 네, 아줌에, 아재, 네. 아줌에, 아세.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다니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본인 얘기를 하셔야지. 아, 그렇죠. 저는 너무 바빠요, 하루가.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역시 아줌, 네, 아재. 밥도 해야죠, 애들 챙겨야죠, 먹여야죠, 입혀야죠, 청소해야죠, 또 밖에 나가야죠. 저는 오늘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 전혀 없어요. 너무 재밌게 살고 있답니다. 아 네. 역시 아지매는 바뻐. 네. 아지매는 바뻐. 네, 아지매들이 요즘 아지매들 세상이잖아요. 네. 맛있는 식당에 가면 전부 아지매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네. 아재들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우리 요즘 불쌍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재들입니다. 네, 네 아재들입니다. 여러분 아재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예, 어떤 그, 그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예, 첫날 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실은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는데 다 용서해 주겠냐고. 궁금하잖아요. 아이고 뭐 내가 속아서 결혼했나? 네. 아니, 대체 뭐야? 아 그래 용서해 줄게. 근데 이 아재가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실은 한쪽 눈이 없어. 죽임받았잖아요. 한쪽 눈이 뭐야 당신 한쪽 눈이 없어? 애꾸눈이라는 거야?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뭐야 나 속아서 결혼한 거야? 근데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당신한테 편지로. 내가 당신을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맞죠? 한눈에 반했습니다. 네. 얘기하잖아. 한눈에 반했잖아. 한눈에 보통 한눈에 반했다고 그러잖아. 혹시 뭐 네. 아지매는 한눈에 반한 사람 없었나요? 아 많죠. 한눈에 반한 사람이. 대학교 다닐 때 옆 친구가 너무 멋있어요. 키도 크고 멋있는데 제가 첫 우리 MT 때 한눈에 반했잖아요. 너무 멋있어서. 지금도 만나보고 싶은데 감히 또 나이 들어서 만나자니 좀 그래서 못 만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연락 한번 해보려고요. 네. 네. 근데 초등학교 동창은 만나지 말라고 그러네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동창은 위험하대요. 왜 위험한지는 모르겠어요. 위험하대요. 아니 빨리 네. 네, 경험담 저기 선생님 경험담 얘기해 주세요. 경험담 없어요. 경험담 없고 하여튼 위험해서 아니 들은 얘기 들은 어디서 들은 얘기. 위험해서 안 만나. 아니 어디서 들은 얘기 있잖아 들은 얘기. 그런 얘기 하나 해줘봐요. 변이 있을까봐? 변이 있을까봐? 위험하다는 얘기. 위험하다는 얘기? 왜 위험하지? 편안함. 옛날 생각에 그 편안함 때문에 네. 급 진전이 돼서 더 커질까봐? 불타오른다. 칼을 타오르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그래, 불을... 익숙하고 편안하니까 옛 생각에 더 빨리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애정이 그리워서 찾아가는구나. 그럼 불을 땡기지 마라 그런 얘기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네. 그래서. 자 우리 아재 얘기 좀 해주세요. 어때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아, 초등학교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남녀 이렇게 같이 초등학교 때는 같이 뭐야 같이 어울리고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남녀 구분 없이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남자 여자 그가 없는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런 의미에서 위험하다고 해놓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자 어떻게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초등학교 때 위험할까요?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면? 동창들 만나면? 동창을 만나면? 너무 이제 많이 익숙해 하기 때문에 이게 조건 없이 부끄럼 없이 부끄럼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너무 가까운 사이라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게 좋았고요.
어렸을 때 그 추억을 생각하면 저는 많이 맞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다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때리라고 저한테 머리를 비밀거든요. 하면 그러면 제가 못 때리죠. 못해요. 근데 재밌어요. 재밌죠. 네. 스스로 먹고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냥 보고 싶고 그냥 그냥 동심의 세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기 그죠 생각나고 네,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부끄러움 없이 그냥 이렇게 이유 없이 잘 만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자 선생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왜? 초등학교 농장들 모임에 몇 번 나왔는데 그게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노래방도 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술이 요만큼 취한 친구들은 여자친구들은 남자친구들 옆에도 기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동심의 세계로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조금 뭐가 지나치니까 거기에도 사실은 안 좋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나갔었는데 안 나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위험하지 않나. 너무 터놓고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또 안 좋은 면도 또 살짝살짝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는데 너무 가까우시면 위험한 거야. 그래요? 위험해. 너무 허물없이 하는 거가 좋은 면도 있지만 위험해. 다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친구가 그래요? 네. 초등학교? 그럼 중학교는 어때요? 중학교? 중학교 친구들은 나와가지고 네. 여고였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없는데 없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남녀 공학이 많으니까 그런 게 있더라. 그래요? 그럼 지금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친구들과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그렇죠. 생각도 많이 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안 좋은 또 일들도 조금 있다고도 얘기를 듣고 하니까 꺼려져. 그렇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초등학교 친구를 많이 생각하지만 이제 왜 내가 졸업이 고등학교가 끝이면 고등학교 친구를 많이 생각하고 그렇죠. 대학교가 내가 끝 졸업이 끝이면 대학교 친구를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대학교 친구 만나면 되게 즐거워요. 네. 하여튼 우리 선생님 대체로 의견들은 초등학교 동창들은 네. 위험하다. 위험하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블루할 때 좀 우울할 때 아 요즘 위험할 수 있겠군요.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남편이 술 먹고 늦게 귀가를 했어요. 새벽 3시에.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들어오냐고. 어? 하게 반치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시간에 문 열어줄 때는 여기밖에 없슈. 네, 문 열어줄 때는 여기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딴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네네. 딴 집으로 들어가서 자, 잠까지 자. 아, 그러면. 제가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있던 일인데, 우리가 그때 동아파트에 5층에 살았어요. 남편이 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술을 한 병도 아니고, 두 병도 아니고, 세 병도 아니고, 네 병도 마셔요. 밤새도록 마시면. 그러면 새벽 12시나 1시쯤 오는데, 1층부터 문을 두들고 올라오는 거야. 1층에 와서 더 두드려요. 그래서, 네. 1층에 와서 더 두드려요. 3층까지 오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4층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4층에도 두드려. 5층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경비원 아저씨가 올라오는 거야. 동네에 거기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우리 남편 술 좋아해가지고 그런 집이 많거든요. 여기 스님들은 다 남편이 술 다 좋아하시나요? 네. 네. 술은 먹으면 조금 적당하게 먹으면 참 기분이 좋은데 너무 많이 먹으면 실수라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적도 있고요. 또 신랑이 또 술을 또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지갑을 통째로 잊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게 사랑이 하는 카페가 있더라고. 사랑이 연하는 카페. 거기서 지갑을 놓고 온 거야. 근데 그 주인도 참 좋으셔. 그 지갑을 또 다시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례금도 드리고 그랬는데 남자분들, 여자분들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술을 적당히 드셔서 그걸 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은 술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술을 못 하시니까. 근데 이제 술을 안 마시는데 그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은 이제 그 주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진짜. 또 하고 또 하고 막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릴 때 그런 상처받은 얘기들을 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더라고. 당연해. 너무 당연해. 우리 종찬 선생님 아재 어떻게 실수한 적 없어요? 술 마시고도? 술은 좀 저도 많이는 안 마시지만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술 먹으면은 뭐를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거기 식당에다가 직업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꼭 하나를 놓고 올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술만 먹게 되면은 자꾸 다시 직업이 또 오지 않을지 않았나 해가지고 다시 찾아보든지 집에 와서도 다시 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강박관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술 먹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조금 생각이 맞아 이성을 잃게 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적으로 그 술 마시는 아재들이 점수 따는 방법 마누라한테 술을 좀 먹고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 취하면 이제 그 부인들이 옷을 벗겨주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나요? 어떻게 정리 좀 해주고 이렇게 막 그냥 예? 그러니까 막 그냥 씻지도 그냥 씻지도 않고 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인 어떤 부인이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져가지고 막 누워 있는 거야. 다 씻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옷을 벗기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 그래요? 놔라! 이거는 오로지 내 마누라만 벗길 수 있는 거야! 마누라만, 나는 마누라만 볼 수 있는데. 마누라. 그래서 딸라고. 내 마누라만 벗겨. 못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혁띠를 사주면서, 당신을 묶고 풀 여자는 오로지 나밖에 없다! 막 이렇게. 당신을 묶고 풀려다는 나밖에 없다. 아,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자, 여러분, 앙드레김 아시죠? 네. 앙드레김이 그 백신이잖아요. 네. 왜 백신이에요? 하얀 옷을, 신발을 백신으로. 네, 하얀 옷. 그리고 이제 뭐, 그 머리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막 그 막 페인트 칠을 했던가? 그러니까. 막 흑채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앙드레김 사행시가 있죠. 네, 앙 울 때 보세요. 앙. 앙. 안녕하세요. 아, 디자이너예요. 네. 네. 내 이름은 김봉남이에요. 앙드레김 옛날에 청문회 했었잖아요. 막 그 뭐 온노비 사건 막 청문회 했었는데 막 청문회 막 해가지고 알아낸 거는. 앙드레 김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걸 알아냈대요. 예, 그래도 그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절대로. 그냥 그날 받은 스트레스는 그날로 다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다 밖에서 풀고 집에 가야 돼요. 그 우리 종찬 아재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요?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삭히고 집에 와서 운동하든지 샤워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행복수막에서 노래 부르지 않나요? 네, 노래 좋죠. 맞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그래요. 하여튼 그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재밌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방송 할 거죠, 같이? 네. 자, 삼행시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운을 떠주세요. 소방차가 불을 끈다. 나.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 기절했다. 아니 우리 집이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토요일 오늘 신나게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재 서여석
아줌의 김민옥 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